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새로 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튀겨요. 튀김은 튀겨요. 튀겨요라는 컨텐츠를 새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우연찮게 시작하게 된 컨텐츠예요. 튀김기를 이제 리뷰를 했는데, 소프님 튀김은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튀김 좀 쪽해 주시죠. 라는 의견과 함께, 예. 이 튀김기를 가지고 그냥 튀김 컨텐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되게 다양한 튀김을 할 건데, 마침! 지금 굉장히 핫한 이 KFC의 닭날개 튀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닭껍데기를 미리 주문을 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연신내점에 다녀왔습니다. 연신내점에 갔더니, 제가 지금 김포 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게 연신내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기들을 보니까, 연신내가 그래도 조금 경쟁률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오픈 전부터 줄쫙 서갖고 그 줄이 다 먹지도 못하고서는 품절 이런 건 아니고 오픈할 때서 있던 줄이 다 끝나고 조금 한 10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었어. 어찌됐든 10시 반에, 10시 오픈인데 10시 반에 품절은 찍혔어요. 제가 시간 맞춰서 가가지고 일단 맛을 보고 왔습니다. 맛을 보고 왔는데 와, 소스가 진짜 엄청나게 매웠던 것. 그리고 닭껍데기 튀김의 맛은 너무 짠맛이 강했고, 짠맛 플러스 후추향이 강한 튀김 껍데기였어요. 이렇게 엄청 특별하지 않았었어. 사실 저는 모르겠어. 난 그걸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닭껍질이 사실 이게 기름진 부분이잖아요. 지방층이기 때문에 요게 느끼할 수 있어서 좀 매콤하고 토마토의 칼칼한 그런 살사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닭 특유의 고소한 기름의 맛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후추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똑같이 만들기보다는, 소프 스타일로다가, 닭껍데기는 이런 맛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스타일대로다가 한번 레시피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닭껍질,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1kg고요. 3,000원입니다. 배송비는 2,500원이에요. 3,000원짜리 닭껍데기 1kg 사기 위해서 2,500원치 배송료를 냈지만 전혀 아깝지 않죠. 왜냐? 이 제품은요, 여러분들 보기에 일본 수입품으로다가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이고요. 100%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고, 공장이 지금 안성에 있어요. 안성 공도에 있는, 저 예전에 일했던 골프장 근처인데? 아무튼, 예, 은평구에 본사가 있는 국내 기업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국내에선, 우리나라에서는 이 닭껍질 가지고서 요리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그 닭껍질을 다 수출을 해서, 일본에서는 닭껍질로다가 이제 튀김도 해 먹기도 하고, 뭐, 꼬치에다가, 야키토리, 그 닭고기 이제 구워 먹는 꼬치 있잖아요. 거기도 닭껍데기만 이렇게 해갖고서는 꼬치를다가 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껍질 수요가 조금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일본 표지로다가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뒤에도 보시면은 일본어 표기를 하고 한글로 이제 과로 처리를 한 예. 그냥 사실상 주 타겟이 이제 일본을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결국에는 닭껍질만 국내산으로 1kg를 모아놓은 3,000원짜리 닭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요거 이마트에서 샀어요. 뭐, 파프리카 가루예요. 약간의 빨간 칼칼한 그런 맛을 느끼함을 잡아줄 정도로만 딱 쓰기 위해서 준비한 요. 그라운드 파프리카 가루. 일반 튀김 가루 준비되어 있고, 요건 이제 백후추입니다. 자, 백후추가 뭐냐? 후추가 까만 알갱이 속에 이제 하얀 입자가 있잖아요. 까만 알갱이를, 까만 껍질 부분을 탈피해내고 안에 것만 갈아놓은 게 이제 백후추예요. 그래서 좀더 비싸요. 겉부분을 빼내고 안에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정도 일반 후추보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이건 찍어 먹을 하바네로 살사예요. 요것도 이제 이마트에서 샀는데 제가 살사를 사가지고 좀더 매콤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하바네로 살사가 있길래 이걸 사갖고 왔습니다. 요거 한번 찍어 먹어보고 이상하면 좀더 양념이나 뭐 첨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스 필요합니다. 자, 일단 닭껍데기. 와, 이거면은 진짜 제 생각에는 요거면 한 20인분 나가. KFC.
더 나갈 것 같아. 22분 더 나갈 것 같아. 와, 닭껍질 여러분 1kg입니다. 1kg 이만큼이에요. 지금 닭한 마리 정도가 껍데기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씻어 갖고 올게요. 자, 닭껍질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와, 이거 너무 많아서 다못 쓰겠는데, 이거? 조그만 데다 옮겨서 할게요. 자, 이 정도면은 원래 있던 양의 한 4분의 1도 안 돼요. 한 200g 정도 될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 그럼 이게 얼마치? 한 600원치? 한 600원치 되겠네요? 아니, 여러분, 이게 튀겨놓으면 장난 아니에요. 와, 껍데기 장난 아니다. 이거 뭐 크면 큰 대로 일단 한번. 와, 이건 너무 크다. 이건 다 거의 반 마리. 자, 일단은 여기다가 파프리카 가루. 파프리카 가루 1티스푼 정도 넣었고요. 그리고 후추, 백후추. 살짝. 그리고 소금. 소금 적당량, 그리고 소주. 소주는 넉넉히. 자, 파프리카 가루, 후추, 소금, 소주가 다예요. 재워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붉은빛이 살짝 돌고 있는 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이거는 제가 추측하건데 튀김 반죽을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가루를 묻혀 튀겨야 돼. 여기에 막 양념을 때려 넣으면은 껍질 본연의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닭튀김과 다를 게 없어요. 파프리카 가루는요, 이게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곱게 갈아놨기 때문에 색깔을 주면서 약간의 느끼함을 잡는 칼칼한 용도로 쓰기에 괜찮은 파우더예요. 그렇게 비싸대.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볼에다가 이 튀김가루를 이렇게 해서 이 펼쳐진 가루에다가 우리 이제 그 가라아게 튀길 때처럼 이렇게 묻혀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얇게.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던 요 소주의 그 촉촉함이 가루를 머금으면서 그게 이제 반죽이 되는, 꾸덕한 반죽이 되는 그런 시스템. 요렇게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제가 생각할 때 닭껍질은 이 맛이 나야 된다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넣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이 있으면 더 입혀서 요리를 하세요. 그게 요리를 하는 사람의 특권이자 혜택이자 장점이자 매력이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닭껍질은 지방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튀김 시간을 두면서 그 지방이 빠져나가고 지방이 머금었던 그 조직이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는 약간 그런 텍스처를 원하기 때문에 예. 막 180도까지 올리진 않을게요. 160도 정도에서 튀겨줄게요. 자, 닭껍질을 넣겠습니다. 벌써 먹고 싶죠? 요렇게 이제 딱 색깔 나게 이제 튀겨주는 거지. 아주 맛있을 겁니다. 한150 정도에 맞출게요. 이게 좀더 넓어야 되는데, 튀김기가. 아쉽네요. 요래해서 기름 쪽 빼서 튀긴 다음에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더 바삭해질까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에어프라이어는 수분을 말리는 거지 바삭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이거 진짜 무조건 겁나 맛있다. 이거 대왕으로 하나 갈게요. 최대한 펼쳐가지고. 좌리가 좁아서 펼친 채로다가 익지를 못한다. 얘도 길게 갈게요. 아마 근데 KFC에서는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튀길 거야.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렇게 일일이 펼쳐서 골고루 묻힐 시간이 없거든요. 손님들이 줄이 막 몇십 미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튀겨진 거 소리 들려달라고요? 얘요?
이게 또 닭 껍질이 두꺼운 부분은 딱 그 안에 또 식감이, 조직감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물컹한 식감이. 그러면 겉을 바삭하게 뚫고 들어갔는데 안쪽에는 조금 남아있는 그 물컹한 껍질에서 기름이 찍 나오면서 고소한 맛이 그냥 빵 터지면서 바삭바삭바삭 씹으면서 그 쫄깃한 안쪽 심, 심부까지 어우러지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단백질을 없는 탄수화물 지방튀김이다. 마냥 살찌는 탄수화물 지방튀김이에요, 여러분들. 약간의 섬유조직과, 그렇죠, 약간의 콜라겐. 오, 좋은 거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소스를, 얘를 일단 제가 안 먹어본 소스라 얘를 맛을 한번 보고, 튀기는 시간은 밀가루 익을 시간보다 조금 더, 이 닭 기름이 좀 더 빠질 수 있을 정도 시간. 색깔 남으면 빼면 돼요. 아, 이거 겁나 매울 것 같은데. 단맛이 좀 부족해요. 먹었을 때 단맛이 조금 있어야겠더라고. 여기에 설탕을 좀 넣어야 돼. 여기다가 후추 살짝. 이 정도면 돼요. 다른 거 뭐 다 안 섞어도 돼. 수분이 없으니까 막 세게 끓지를 않아요. 세게 튀겨지질 않아. 그러니까는 이게 기름에 들어가서 찌글찌글하면서 거품을 막 내는 게 기름과 수분이 싸우면서 분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찌글찌글했던 건 닭껍질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수분과 지금 우리가 시즈닝을 할 때 넣었던 소주, 그게 이제 조금 그런 거죠. 자, 요거 넣고요. 얘네를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 두 번 튀기는 개념이 아니라 겉에 양념을 묻혀주기 위해서 온도 올려주는 개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소금, 또 배후추. 여러분 그거 알죠? 감자튀김 할 때 튀기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그쵸, 그쵸. 원하면 여기다가 파슬리. 이게 밑간을 할 때랑 또 달라지거든요, 이게. 약간 거뭇거뭇하게. 일반 후추도 살짝. 이름은 약간 요리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완성됐습니다! 닭껍질의 김발이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초 같은 느낌 살짝 있네요. 자, 일단 비주얼 아주 맛있어 보이죠? 그냥 먹어볼게요, 일단. 자, KFC의 닭껍질 튀김이 짠맛이 많이 강한 데다가 후추향도 많이 셌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확 줄여가지고 튀겼을 때 기름과 만나면서 브라운 색깔을 띠면서 풍미를 더해주는 그 고소한 향, 그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찍어 먹는 소스도 저는 저한테는 너무 매웠어. 그냥 조금씩 찍혀있는 거 괜찮았는데 이 껍질 위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씩 얹어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만큼 얹어있던 걸 먹었는데 죽겠는 거야. 운전을 일단 시작해갖고 뭘 음료수 살 수도 없는데 매워 죽겠는 거야. 막
자일리토를 3개씩 씹고 막 난리를 쳤었어. 그랬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조금 도톰해갖고 가운데 이렇게 심지가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런데가 맛있어. 여기서 좀 닭고기에 그 씹을 만한 그 심지에 물컹은 넘어섰고, 물컹 다음으로다가 약간 꾸덕한, 바삭하기 전에 꾸덕한 그런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맛있습니다. 두껍게 튀겨도 괜찮겠다. 느끼한 소재잖아요. 그래서 후추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 칼칼한 살사 소스가 들어가서 그 느끼한 맛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인 거죠. 와사마요? 어디서 이게 천재분들이 나타나셨어? 청양고추가 없다. 청양고추 완전 핵슬라이스로다가 얇게 살살살살 종이장처럼 썰어가지고서는 와사마요 간장에다가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힐 텐데, 그죠? 청양고추가 없네. 청양고추가 와쌉 와쌉 간장. 요거 드셔보신 분 있어요? 요거 예 포 같은 거 오징어나 한치나 그런 거 찍어 먹으면 대박 나는 소스거든요. 이게 요거도 괜찮다. 요거도 괜찮다. 맛있다. 맛있다. 어떻게 이제 슬슬 한 잔만 할까? 저 레드락 부자입니다. 집에 겁나 많아요. 저 튀김기 때문에 신경 써서 그래요.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닭껍질 주문하세요. 진짜 이만큼이면은 3인분 이상이거든요? 2,800원. 되게 비싸네. 8,400원치라고 이게? 닭껍질 600원치 썼는데? 응? 짠. 시원이야. 응? 쌀싸. 쌀싸가 토마토 베이스다 보니까 맛이 괜찮아. 잘 어울려. 와, 이게 두꺼운 거 봐. 이거 봐. 이거는 진짜 거의 치킨 수준이에요. 도톰한 게 이거는 진짜 요런 거는 딱 잡아갖고 토마토를 이렇게 확 얹어 딱 들고 나초 마냥 들고 닭고기보다 살 찌겠죠? 그냥 일반 치킨보다 살이 찌겠지 이게? 맥주는 딱 한 병만. 500ml 이고 캔으로 치면 두 개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소리가 장난 아니지 않아요?
거봐 200g만 해도 충분하잖아. 아직 이만큼 남아있어. 지금 다 껍데기. 동네 잔치에도 되겠어. 남은 거야? 제 생각에는 얘도 다 시즈닝을 해서 필요한 만큼 냉동 소분을 한 다음에 먹을 만큼 이제 꺼내서 해동시켜서 튀김가루만 묻혀 바로 튀기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금방 배가 불러진다. 이 완전 기름이잖아. 이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맥주랑 섞이니까 속에서 그냥 기름기름하네. 많이 못 먹어 이거 보니까. 맛은 있는데 약간 차돌박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첫입에 겁나 맛있고 겁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금방 이제 포만감이 생기나. 짠. 근데 진짜 괜찮다. 이 조리 과정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건 괜찮은 거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거지. 소프님이 만들어보신 튀김 중에 제일 쉬운 건 뭔가요? 뭐 이거? 이거 거의 탑3 안에 들 간단한 튀김인데요? 뭐야? 캔 하나만 딱 합시다. 캔 하나. 레드라. 크, 딱 한 잔이네 이거. 네? 자, 짠. 맛있다. 다 먹어버렸어. 남은 맥주 어떡하냐고요? 맥주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은 게 아닌데요? 잠깐 놔둔 건데요? 남은 맥주가 아닌데. 짠.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싸잖아요. 기름 처리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서 드셔보세요. 그거는 진짜 성취감이 되게 높아. 그리고 이제 껍질 물컹한 식감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드셔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자급으로 바삭하게 튀길 수도 있고 너무 바삭한 게 싫으시면요 제가 했던 거랑 다르게 약간 펼치지 말고 뭉친 채로 튀겨버리면 안에 그 껍질 식감이 살짝 남아요. 조절해서 튀겨드시면 돼요. 원하시는 식감으로 튀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